산을 내려와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잘츠부르크로 향했다.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지명처럼 예전부터 소금의 조산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에서 북유럽 포교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북쪽의 로마로 불리기도 했다. 북쪽의 로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성당. 16세기 말 이곳의 대주교였던 볼프 디트리히는 불에 탄 대성당을 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과 비슷한 규모로 개축했다. 대성당이 얼마나 큰지 내부에는 만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Das ist die Zentralkirche in der Erzdiözese Salzburg und von hier aus ist die Missionierung von Salzburg und eigentlich vom ganzen mitteleuropäischen Raum ausgegangen, weil Salzburg eine große Bedeutung in der Ostmission hatte. Bis zu den Ungarn, Awaren, hier wurden die Salzburger Bischöfe beauftragt mit dieser Missionierung. 이 대성당은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모차르트의 몇몇 작품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초연된 모차르트의 음악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큰 대성당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도시다.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다는 게트라이데 거리. 이 거리의 명물인 주석 간판을 구경하며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 끝에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다. 모차르트가 17살까지 생활한 생가는 현재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릴 적 사용했던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친필 악보, 서신 등의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모차르트를 음악가로 키울 결심을 했다. 바로 옆 레지덴츠 광장에서 울리던 종소리를 그대로 악보로 옮긴 어린 모차르트를 보고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은 하루 세 번 모차르트의 작품인 미뉴에트가 광장을 가득 채운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최고의 관광 상품 그 자체. 거리 곳곳은 모차르트로 차고 넘친다. 그가 차를 마셨다는 카페와 포장지로 원조를 가린다는 그의 이름을 딴 초콜릿은 잘츠부르크의 명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정작 모차르트는 자신을 박대한 고향을 아주 싫어했다. 그토록 싫어했던 고향에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된 모차르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잘츠부르크엔 모차르트 못지않은 관광 상품이 또 하나 있다. 대성당을 개축했던 디트리히 대주교가 그의 애인과 15명의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미라벨 궁과 정원. 대주교가 아이와 애인까지 있다니. 후임 대주교는 아름다운 전경이라는 뜻의 미라벨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사실을 지우려 했다고 한다. Das ist einer der schönsten Gärten, die wir hier in Europa haben. Wir sind in diesem Garten sehr, sehr häufig. Wir waren mit meiner Frau zusammen vor 53 Jahren hier und haben unsere Verlobung hier gefeiert. Ja.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계단에서 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불렀다. 이곳을 찾는 누구나 그 장면을 따라한다. 계단을 오르며 속으로 노래를 불러본다. 잘츠부르크를 떠나 키츠슈타인 호른이 있는 카푸른으로 향했다. 키츠슈타인 호른은 잘츠부르크 주의 최고봉이다. 물론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른다. 이번엔 총 세 번의 환승을 해야 한다. 해발 2,000m가 넘는 첫 환승역에서 내려 곧바로 다음 케이블카를 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얀 눈 쌓인 알프스를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다음 환승역으로 향해 서둘러 세 번째 케이블카를 탄다. 그리고 또 오른다. 이번 역은 그대로 통과. 45분이나 케이블카를 탔다.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동굴 같은 길을 지나 또 다른 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번엔 레일 위를 달린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산 넘고 물 건너, 아니 오르고 또 올라 이제 정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잘츠부르크주의 정상, 탑 오브 잘츠부르크. 눈앞으로 호이타우에른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진다. 저 멀리 오스트리아 최고봉이자 알프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3,798m의 그로스 글로크너가 위용을 자랑한다.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만년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무릎까지 푹 꺼질 정도로 쌓여 있는 눈. 이곳에선 7월 초까지 스키장이 운영되고 7, 8월에는 눈썰매장이 생긴다. 만년설에서 즐기는 눈썰매라니, 얼른 썰매를 들고 올라가 본다. 자리를 잡고 잘 내려가나 싶더니 갑자기 썰매가 뒤집어지고 곧이어 이중 충돌까지. 이왕 타는 거 마저 내려가야지 하며 다시 앉은 썰매는 이번엔 잘 나간다 싶더니 또 뒤집어진다. 나오는 건 한숨뿐. 어떤 일이든 3세 번은 해봐야 하는 법. 이번엔 성공하리라 다짐하며 자리를 잡고 썰매 끈 꽉 붙잡고 내려간다. 마침내 성공!